너무 형용사나 부사하다 이런 표현으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여기 문장은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이 너무라는 단어가 바로 too라는 의미인데, 기본으로 이 too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개념이 살짝 섞여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뭐 할 수 없다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포인트는 to 용법에서 여러 가지를 낼 때 얘를 풀어 써라, 그래서 so that can not 이렇게 풀어 쓰거나 혹은 이렇게 영작을 시키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영작에서 뭐뭐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not이나 nothing이나 no 같은 걸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핵심적으로 to 용법을 물어보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to 용법과 비슷한 녀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enough to 부정사죠. 적어볼까요? enough to 부정사에 여기 나와 있는 enough는 기본으로 부사입니다. 부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뒤에 있는 녀석도 부사를 꾸며주니까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겠죠. 부사는 누구를 수식하느냐? 형부사 둘 다 꾸며줄 수 있습니다. 해석해보면 동사원형하기에 충분한 혹은 충분하게 정도로 해석이 되겠죠. 투부정사하기에 충분하게 정도로 해석이 되는 구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있는 문장에서 enough 투부정사인 경우에는 핵심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 잘 기억해둬야 되는 것, 바로 어순이죠. 위에 있는 단어들의 순서를 뭐뭐하기에는 충분히 뭐뭐한, 동사원형하기에 충분하게 형용사, 충분하게 부사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기본으로 어순이 제일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말이랑 완전 반대잖아요. 그래서 이 두 enough to 부정사나 to 용법 같은 경우는 서술형으로 시험을 내는 것을 선생님들이 상당히 좋아합니다. 잘 기억해 두시고 이제 질문 다시 들어오시겠습니다. 초창기가 되면 체리는 먹기에는 너무 떫게 됩니다. 하지만 as the progresses, cycle progresses, 여러 가지 cycle,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원이라는 뜻도 있으니까요. 뭐랄까, 나무의 이렇게 성장 과정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됨에 따라 sugar content of fruit increases, 그 과실 안에 들어가 있는 설탕의 용량이 증가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making them more appealing, 좀 더 매력적으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상태로 만들어준다. make 목적어, 목적격보, 회용사 나온 거고요. ing 출발하기 때문에 분사 구문이 돼서 그 과실들이 훨씬 더 대부분의 사람들의 입맛에 매력적이게 맞게 되어지는 것이다가 됩니다. 전문적인 체리를 기르는 사람들은 time, 문장에서는 동사가 time이 되죠. 영어는 위치에 따라 품사가 바뀐다. time은 시간이라는 뜻이지만 저 자리는 동사 자리니까, 동사인 그거 뭐냐면 주어하고 동사가 일치돼 있죠. S 붙었는데 여기 S 안 붙어 있어서 아 주어가 복수구나. 두 번째 harvest라고 하는 목적어가 있다. 그러면 의역하는 거예요. 이게부터가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의 능력이야. 봐봐, 전문적으로 체리를 기르는 사람들은 타이밍을 잡는 거죠. 뭐에 대해서? 그 체리를 언제 수확할지, 수확 시기를 타이밍을 잡게 된다가 됩니다. 그래서 과실이 is appeared in supermarket, 동사는 appear, 얘는 무조건 자동사니까 앞에 나와 있는 is를 써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 우리 교재에는 is 나와 있죠. 요걸 x 쳐주세요. 그래서 문법에서 is appeared로 되는 것은 불가능한 형태죠. 그래서 과실이 등장하게 되는데 언제? ripening cycle, 가장 많이 있게 되는 사이클, 순환 주기의 피크, 가장 최고조, 맛있기 바로 일보 직전 주변에 슈퍼마켓에서 나타나도록. 그 얘기는 우리 소비자들이 딱 먹으려고 했을 때 사갖고 집에 오면 제일 맛있게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수확 시기를 잡는다는 것이죠. invariably, 근데 있잖아요. 하지만, however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invariably 하게, 이 단어를 좀 파자해보면, 파자라고 하는 거는 단어를 이렇게 좀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in하고 variable이 나오죠. variable은 다양한 거예요. variety 하잖아. 근데 앞에 in이 붙었으니까 다양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 다양하지 않은 거니까 획일적인 거고 한결 같은 거고 다 똑같은 거지. ly 붙었으니까 부사로서 보면 대부분 비슷하게도, 하지만 대개, 이 정도 의역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비슷하게 cherries on trees growing public parks, 동사가 누가 봐도 are picked니까요. 앞에 있는 tree growing부터 나와있는 거는 파란색으로 바꿔주고 수식을 하고 있다라고 체크를 해두셔야 됩니다.
형용사의 위치이죠. 칠판 잠깐 볼게요. 우리나라 말은 공원에서 자라는 나무자라요. 그죠? 잠자고 있는 애기, 엄마 품에서 자고 있는 애기, 자는 애기. 우리나라 말은 무조건 형용사가 앞에 있어요. 맞죠? 근데 영어는 여러 단어잖아요? 그러면 뒤에서 꾸며주는 겁니다. 누구? Growing in public parks가 뒤에서 앞에 있는 trees를 꾸며주고 있는 거라고. 이해했어요? 그래서 공원에서 자라고 있는 나무들에 달려있는 체리들, 이렇게 해석이 된 겁니다. 아시겠어요? 요거 첫 번째 포인트 잡았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다른 색깔 펜으로 갑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면 잠깐 끊고 가도 돼요. 괜찮습니다. 우리 인강의 장점이 뭐야? 잠깐 일시정지할 수 있는 거지. 일시정지하고 화장실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시정지하고 필기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오케이? 두 번째 포인트 갑니다. 통이 없애갖고 가져가잖아. 유배낸 것 같고 좀 할머니 할아버지들 막 되게 좋아하잖아. 밤 갖고 왔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는 거야. 진짜 먹을 수 있게 이렇게 커진 상태로 먹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어떻게든지 따갖고 가져오잖아요. 왜요? 남이 따가니까 어렵지 않지. 그죠? 오케이. 잘 체크해봤습니다. 다음 문장을 향해서는 우리 스크린을 이용합시다. Why don't people wait? 왜 사람들이 기다리지 않을까요? Professional cherry growers plant their trees on private land. 전문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체리를 기르는 사람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땅에다가 나무를 심죠. 그러다 보니까 trespassers, trespassing 한다는 거는 함부로 침범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죠. 그로부터 체리를 따려고 들어오는 trespassers, 불법 침입자들은 are subject to legal sanction, 법적인 처벌의 제재 대상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subject라는 단어가 주제란 뜻이지만 어떤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 남들에게 있어서 그 사람이 주제가 돼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뭐뭐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외우셔도 됩니다. 앞에 있는 trespassers, 복수죠? 이 사람이 are, 주어동사 일치된 거예요. subject to legal sanction이니까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기르는 사람들은 no incentive to harvest their fruit prematurely. 굳이 일찍 이런 나무들을 일찍 과일을 수확할 만한 인센티브, 그럴 만한 동기가 없다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는 거지. 제일 맛있을 때 따야지 남이 따기 전에 따는다는 건 의미 없다는 거죠. Prematurely, 핵심적인 단어였습니다. But, 하지만 인센티브는 공공의 일반적인 공원에선 다릅니다. 거기서는 모든 사람들이 free to pick cherries, 체리를 따는 것에 대해서 다들 모두가 자유로운 상태인 공공의 그런 공원에서는 이런 상황이 매우 다르다가 됩니다. 그리고 비록 모든 사람들이 would be better off, 좋아지겠죠. 자, 이 문장은 빨간색으로 밑줄 치고 핵심적인 문장으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문장이니까
외워두시는 걸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제 실강에서 이 수업을 할 때는요, 이 문장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비록 모든 사람들이 would be better off, 좀 더 좋아지겠죠. 만약 과일이, 과실이 이끌 수 있도록 허용되어진다면. 그렇게 되겠지만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린 사람은 would find no cherished pick, 딸만한 것들을 발견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죠. 자, 요거는 스크린 잠깐 올려서 같이 해석하고 중요한 포인트 잡으면서 가겠습니다. 자, 일단 이 문장은 although부터 여기까지가 부사절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부사절로 출발하고 있는 것으로 비록이라고 출발하는 문장입니다. 두 번째, 모든 사람은 더 좋아질 것이다. 여기 나와 있는 would하고 if는 우연의 일치가 아니죠. if 다음에 과일이 단수고요. 네, were이라는 녀석도 복수인데 둘이 맞지 않아요. 왜? 안 맞으라는 겁니다. 왜? 사실이 아니거든. 거짓말이거든. 나 거짓말하고 싶거든. 거짓말이라는 근거를 남겨두는 거야. 무슨 말? 시제 왜곡, 가정법이죠. 가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if 나오고 주어의 동사의 ed 쭉 나오고 주어, would, 동사 원형 뒤에 나와 있는 이 동사의 과거를 따서 가정법 과거라고 하고 이 녀석을 현재 사실의 반대로 표현하는 겁니다. 만약 뭐뭐 라면이 되죠. 모든 사람이 좋을 거야. 만약 과일이 익을 수 있도록 허용되어진다면. 자기가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익을 때까지 기다려준다면. 이건 의역된 거죠. 허용한다는 의미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기다린다라고 제가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익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준다면 모든 사람이 the better off, 다 행복하고 더 좋을 거겠지만, although, who로 설명하는 관계대명사 두 번째 나왔습니다. 관계대명사는 wait along이죠. wait는 기다리는 건데 that은 뭐냐? long을 꾸며주는 부사입니다. 그렇게 정도가 해석이 되죠. 그렇게나 오래 기다렸던 anyone, 누구라도 would find no cherry. 체리를 발견한다. No cherry. 체리를 발견할 수 없다. 어떤 거? To pick. 딸만한. 즉 수확할 만한 체리를 발견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적혀 있는 것이죠. 같이 한번 외워볼게요. Although가 나왔고요. Although. 모든 사람이 행복할 거라 그랬어요. Everyone would be better off. 그 다음에 뭐냐면 가정법 나온다 그랬잖아. 가정법. 여기 적었나? 오케이. 가정법 적었. 여기 적었구나. 가정법이지. If. 만약 과일이. The fruit이. 이거 시제를 어떤 달 했지? 과거로 쓴다 그랬고 과일은 단수지만 동사는 복수 쓴다 그랬잖아. were. 근데 지가 허락해? No. 허락되어지죠. allowed to ripen. 익도록 허락되어진다면이죠. 그래서 although everyone would be better off if the fruit were allowed to ripen. 콤마. 혹은 그 상태에서 그렇겠지만 다음 문장 보면 누구라도 anyone 그 다음에 who로 관계대명사로 waited 부사 뭐였어? that 그 다음에 형용사 long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사람은 아마 발견하지 못할 거야. would find no cherries to pick이 되시는 거죠. 아시겠나요? 쭉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And although everyone would be better off if the fruit were allowed to ripen, anyone who waited that long would find no cherries to pick. 이렇게 문장 전체를 두 번째 읽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외워두시고요. 적고 또 적고 이 영상을 보고 나서는 이 문장 맨 마지막 문장을 꼭 외워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지문을 끝내기 전에 이 문제에서 변형될 수 있는 포인트 하나 잡고요. 단어 하나 설명 좀 해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기본으로 이 글은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전문적으로 체리를 기르는 사람들, 일반인들. 일반인들이 어떤 행동을 하겠어요? 먼저 따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르다 라고 하는 면에서 이 글은 빈칸 추론으로도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둘을 대조적으로 어떤 사람은 기다려 줄 거고 타이밍을 잡을 거고 어떤 사람은 무조건 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맥락을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빈칸 추론 생각나고요. 두 번째는 또한 이 글도 논리적인 연결고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적인 연결고리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문적인 사람들이 나왔지만 여기 however가 나왔죠. 그래서 공공과 전문적인 사람들 이 둘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these growers가 나오죠. 이 사람들은 incentive 따윈 없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전문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칭하는 바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군요. 그리고 나서 but으로 출발하기 때문에 이런 공공적인 공원에서 있는 일반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문장에서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글이 빈칸의 맨 마지막 같은 경우는 충분히 나올 수가 있겠다. 어휘 추론이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어휘를 빼고 다른 부분에서 시험에 낼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많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변형될 수 있는 포인트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 단어 설명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단어입니다. edible이란 단어죠. edible 형용사로 먹을 수 있는 이란 뜻인데요. 여러분 청산가리도 먹을 수는 있어요. 그죠? 핵폐기물도 먹을 수는 있죠. 근데 실제로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이란 단어보다는 식용이 가능한 이런 단어로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원래 이 단어는 eat에다가 of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eatable이었죠. edible. 근데 발음이 너무 어려운 거야. eatable. 그리고 잘못 읽히면 테이블처럼 보이기도 해. 그래서 요거를 발음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edible 이런 단어로 바꿔준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와 비슷한 단어가 포터블입니다. 여기다 R이 붙였죠? 그럼 포트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USB 포트처럼 원래는 항구란 뜻도 있지. 그래서 항구하고 항구 이동한다는 면에서 이동 가능한 이란 뜻이 돼요. 그래서 포터블 컴퓨터가 뭘까? 노트북이 바로 포터블 컴퓨터야. 근데 POT에다가 ABLE를 붙였어. 그러면 요건 이제 언어적인 감각이 필요해. 팟이 뭐지? 그치, 단지야. 그래서 단지에다 담아둘 만한 단지. 포터블이 해리포터가 누구니? 도자기 굽는 사람이거든. 도자기 이렇게 해갖고 거기 물 담아두는 주전자 같은 게 바로 펫이란 말이야. 팟에다가 넣을 수 있는 이란 뜻에서 포터블이라고 쓴 거는 마실 수 있는 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제 마실 수 있는 것도 뭐 사약도 마실 수 있죠. 근데 특히나 이때는 음용이 가능한 마실 수 있는 이런 단어로 바꿔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발음 때문에 eatable을 edible 이렇게 바꿔줬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너스예요.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요. 기억만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17강 2번 올림포스2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